저는 지금 항상 그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바지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상의를 할 거거든요. 이 바지를 보면은 이 뒤에가 많이 채입니다. 이렇게 여기 허벅지 보면 많이 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채진 부분을 쳐내줄 거고요. 힙 쪽으로 줄이고 약간 어다리예요. 그래서 바깥 쪽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허리는 그대로 갈 거고요. 항상 떠들 때는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밑에 기장부터 뜯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보니까 부리는 8인치고요. 8인치인데 1.5cm만 줄일 거네요. 뜯었습니다. 이 뒷부분이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쳐낼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주머니가 약간 틀어졌잖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리가 오다리여서 이쪽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줄이는 겁니다. 다리가 오다리여서요. 안쪽으로만 줄여도 되는데, 오다리는 반대로 줄여야 됩니다.
한번 어디서 고친 옷이에요. 안 고쳤으면은 하기 좋았을 텐데 고쳐가지고 막 박아놓고 재단도 잘못되고 보니까 고치기가 영 사납습니다. 이 원래 박음선이 이거거든요. 지금 박아 있는 선이 이 선입니다. 줄일 선이 이 선이에요. 이렇게 이제 잘 갖다 댈게요. 잘 대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그냥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남지 않는데 밑이 땡기거든요. 지금 이 선이 짧아서 이 선이 짧아서 그리고 지금 채이는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선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선이 짧아서 그래요. 지금 4인치밖에 안 나오잖아요. 남자가 한 170 정도 되는데 4인치면 적습니다. 그래서 밑이 땡기는 거예요. 지금 찾아볼 거예요. 청바지 같으면 상관이 없죠. 아까 지금 여기가 8인치였거든요. 부리가 8인치였는데 지금 7인치로 됐잖아요. 지금 7인치 7인치가 좀 넘네. 7인치 4분의 1 정도 되니까 7인치로 맞추겠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가 좀 너무 좀 많습니다. 약간 약간만 쳐내면 될 것 같아요. 오다리니까 여기도 쳐내면 안 되겠죠. 오다리니까 무릎선 오다리 쪽은 무조건 살려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살려주고 여기 남는 양만 약간만 쳐버릴게요. 오다리인데 여기를 파버리잖아요. 그럼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줄였는데요. 보면은 얘가 좀 요상합니다. 좀 삐뚤빠뚤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잘라내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지가 생길 거니까요. 무릎선 쪽에는 안 친다 그랬죠, 제가. 이쪽 무릎선 쪽에는 오다리니까 쳐내면 안 돼요. 이제 밖으로 쳐냈으니까. 이렇게만 쳐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트레이닝 같아도 이제 직선입니다. 직선 맞죠?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와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지 말고 여기서 일직선으로 여기를 향해서. 다리를 여기다 딱 꽂아놓고요.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일직선으로 여기까지. 나가는 거 초보자들 보면 받기 힘들어 하거든요. 여기서 박을 때는 여기에다 바늘을 꽂아놓고 이거 지금 맞았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이잖아요. 감각으로 지금 맞았을 거예요.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일직선으로 와서 여기다 바늘을 꽂아놓고 이렇게 벌려서 박은 겁니다. 그대로 일직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늘을 여기다 꽂아놓고 여기서 약간 틀어가지고 5도 정도 틀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여기가 시접이 좀 커야만 이렇게 당겨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여기보다는 크게끔 하기 위해서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1자, 11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다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들리니까 이렇게. 잘 떨어졌어.